안녕하세요. 저는 세자리 14.5기 지금 조선일보 사회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인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밖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세자리에 들어와서 언론사 입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. 제게 세자리는 정말 제 언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. 제가 꼽는 세자리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언론사 입사형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제 쌤의 시사연안 세미나나 경제사회의 쟁점 연구, 그리고 매일 밤마다 있었던 선생님들과 그리고 동료들과의 토론 및 논술 수업이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언론사 입사의 8분응선이라고 여겨지는 필기시험을 세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월하게 좀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을 정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만약 밖에서 공부를 계속했다면 해보지 않았을 그런 고민들, 저널리즘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그리고 언론 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세자리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.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사용해도 되는지, 취재원의 실명은 왜 중요한 건지, 기사에 왜 녹여야 하는지 등등 세자리 내에서 반비뉴스를 만들면서 그리고 저널리즘 쟁점 연구나 언론윤리 법규 사례 등의 수업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. 그런 게 이제 현업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기레기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세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점의 가장 큰 좋은 점인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.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시시때때로 드는데요.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친구들,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그걸 나누면서 때론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털어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이끌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친구들과 언젠간 현업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원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세자리지만 제게 세자리는 정말 언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바른 길 그 자체였습니다. 언론사 기자가 된 지금도 세자리에서 받은 가르침 잊지 않고 좋은 기자가 될 수 있게 늘 고민하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